국내 이런 디자인에 대한 이론을 쉽고 체계적이게 알려주는 강의가 거의 없었어요. 정말 기초적인 선긋기부터 형태감 같은 것들을 잘 알려주고요. 정말 드로잉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한테 너무나 적합한 강의입니다. 여러분, 디자인, 영상, 모션 그래픽 배워도 배워도 늘지 않는다? 이건 단언코 신하는데 기본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딱 제가 해왔던 방식 그대로 실력이 단기간에 상승할 수 있는 기본기 다지는 로드맵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겸 1타 강사 종코바입니다. 일단 크게 저는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디자인 이론, 그리고 드로잉, 그리고 나서 툴,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모션이나 영상 3D 같은 부가적인 툴들을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노래도 기깔나게 부르고 싶고 춤도 기깔나게 추고 싶지만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기본적인 바운스라거나 발성 같은 것들을 먼저 배워야지 성장하는 속도도 빠르고 폭도 넓어지거든요. 게다가 특히 저는 여기에서 누구 건간에 이 드로잉은 정말 강조를 하고 싶거든요. 이게 사실 엄청나게 잘 그릴 필요는 없어요. 수많은 유튜버나 뭐 아티스트, 원화가분들에 비하면 정말 발톱 수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드로잉을 못해도 모션 그래픽 잘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도 이게 왜 필요하냐면 머릿속에 있던 걸 글로 혹은 말로 전달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면 이만큼 전달이 잘 되는 경우가 없어요. 기본적인 조형감이나 형태감 정도만 배우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드맵에는 디자인 이론과 드로잉이 일단 선행이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걸 배우신 상태에서 이제 도구, 툴을 배우게 되면은 표현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저도 드로잉을 전문가한테 배운 적은 없어요. 중학교 때부터 해온 낙서가 거의 30년이 지난 지금도 정말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로드맵에서 이 드로잉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이론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론으로 굉장히 이득을 봤던 게 뭐냐면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이론을 가르쳐야겠다. 유튜브에는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이걸 어렵지 않게 대중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야겠다. 이걸 정말 많이 고민하고 콘텐츠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나온 것들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 조회수도 교육 콘텐츠 치고는 잘 나왔습니다. 인정? 그래서 지금 로드맵을 바탕으로 제 강의까지 포함해서 제가 직접 수강까지 해본 쓸만한 유료 강의까지도 확실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이 유데미라는 곳은요, 강의 내용 그리고 상당히 퀄리티가 좋은데요, 가격이 너무 저렴. 이게 진짜 좀 신기하더라고요. 해외 강의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막 처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해외에 있는 지식이나 이론 같은 것들을 흡수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 온라인 교육 플랫폼 유데미에서는 당연히 평생 소장이고요. 이게 디자인뿐만 아니라 뭐 자기 개발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폭넓게 강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기 강의들은 한글 자막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언어 장벽 없이 수강이 가능하다는 것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로드맵대로 5개의 강의를 제가 수강을 해봤거든요. 이게 또 사실 직접 경험을 해봐야 명확하게 지식을 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 첫 번째는 디자인 이론에 관한 강의입니다. 사실 이거 귀찮아 하시는 분들 진짜 많은데 이거 툴부터 배우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실 국내 이런 디자인에 대한 이론을 쉽고 체계적이게 알려주는 강의가 거의 없었어요. 저도 많이 찾아봤거든요. 이게 이론 강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 대중교통이건 어디건 그냥 이동할 때 잠깐씩 편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거 이제 30-40%를 거의 수강을 했는데 제가 아는 내용도 당연히 많지만 모르는 내용도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다 들으셔도요, 타이포그래피, 컬러, 레이아웃에 관한 기본적인 것들은 거의 다 배워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진짜 제가 확신해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로드맵의 드로잉이었죠. 아이패드나 포토샵, 뭐 타블렛이 필요한 게 아닌 그냥 연필로 그리는 정말 기본에 관한 드로잉 강의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같은 경우는 나이를 떠나서 저는 그냥 무조건 배워두시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무래도 조금 드로잉을 뭐 선 같은 정도는 그릴 줄 아니까 조금씩 띄엄띄엄 수강을 해봤는데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기초적인 선긋기부터 도형, 형태감 같은 것들을 잘 알려주고요. 정말 이것까지 할 수 있을까 너무 어려운 것들은 사실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드로잉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한테 너무나 적합한 그러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이랑 그냥 펜만 있으면 이거 수강 가능하거든요. 이것까지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슬슬 도구를 조금 배워야겠죠. 바로 포토샵입니다. 국내에서 강의를 하시는 쏘이님께서 포토샵 강의를 또 준비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의를 제가 이제 들어봤습니다. 당연히 굉장히 좋은 게 적혀있죠. 하루 10분으로 끝내는 포토샵이라고 해서 정말 간단하면서도 딱 필요한 내용들만 넣어두셨습니다. 정말 어렵지 않게 디자인을 배워가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강의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몇 개 수강을 했을 때 거의 일주일 정도면 완강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타임라인 일주일만 딱 비워두시고 배우시면은 정말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너무나 유용할 것 같아요. 자, 포토샵 배웠으면 뭐 배워야 되죠? 네, 일러스트레이터 배워야죠. 이건 뭐 시각 디자인이건 그래픽 디자인이건 정말 필수로 배워야 되는 그러한 도구겠죠? 자, 이건 해외 강의인데요. 예, 역시 써있는 것처럼 필수 스킬을 마스터하면서 자막까지 뭐 당연히 있죠. 없으면 제가 소개해드리지도 않겠죠. 그래서 이 강의 역시 딱 필요한 것들만 알려주고요. 역시나 한 강의가 짧아서 지루하지 않게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개 들어봤는데 새로운 기능 같은 것들도 충분히 익힐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채널에 오셨다면 모션 그래픽이나 영상에 관심이 많으실 거 아닙니까? 이 일러스트레이터는 무조건 배워야 되는 그러한 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도 함께 배워두시면 좋겠죠. 자, 요 정도까지 배웠으면 사실 어느 정도 디자인에 대한 로드맵은 솔직히 충분합니다. 하지만 요즘에 사실 모션 그래픽 트렌드가 또 뭐 그래픽 디자인 트렌드가 3D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 3D에도 무료 툴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블렌더. 그래서 자, 여기에도 좀 들을만한 강의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초보자를 위한 블렌더 강의가 있어서 약간 훑어보는 느낌으로 모델링이나 매핑이나 조명, 라이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배울 수가 있어요. 내가 한번 그냥 3D 가볍게 시작해보고 싶다, 그것도 돈 들이지 않고 무료로. 네, 이 툴은 무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입문하기에 좋은 강의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존코바가 만들었던 강의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 있겠죠. 제가 애정하는 디자인 이론 강의들, 자, 한번 쭉 훑어볼까요? 자,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했던 강의는 시리즈가 있는데요, 요겁니다. 좀 오래전에 만들었는데 투명도와 폰트와 공간감에 대해서 제가 이론을 설명한 강의들이 있습니다. 요 강의들 추천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모션 그래픽을 공부하신다 그러면 이 강의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모션감을 극대화하는 애니메이션 스킬, 무료입니다. 유튜브에 만든 거니까. 사실 이거 말고도요, 여러분들 제 채널에 들어오시면, 또 이렇게 제 채널을 홍보하게 재생 목록에 들어오시면요, 여기에 제가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디자인 팁.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제가 타이포그래피를 강조하는 방법, 샷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또 이 밀도에 관한 것들, 그리고 좀 예전에 만들었던 것 중에서는 그라디언트나 전문가처럼 디자인하는 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만들었지만 컬러에 관한 것도 제가 좀 재미있고 유익하게 정리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제가 알려드린 로드맵을 완성시키기에, 다가가기에 좀 더 수월하겠죠? 아, 그래서 이거, 야, 뭐야, 이거 다 옛날 거 아니야, 1년 전 거 아니야. 하지만 쓸모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 강의를 듣고 싶다? 오프라인으로 오세요. 지금 나가고 있죠? 계속 디자인 이론 강의까지 제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알림 신청해 두시면 좋겠죠? 자, 유데미에 있는 이 클래스 여러분들 들어보시면요,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던 게 그냥 국내를 넘어 해외 디자이너분들의 내용도 쉽게 자막으로 볼 수 있다는 점, 한국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감각이나 영역을 배울 수 있다는 게 사실 가장 좋았습니다. 무조건 해외 디자이너가 다 좋다 이렇게 말할 순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쉽게 배우지 못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게 또 얼마나 좋은 장점이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이제 다가오는 5월에 유데미에서 이제 할인 프로모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떠 있는 정보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또 하단 더보기에도 링크를 걸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짜드린 로드맵대로 진짜 딱 한 달, 좀 길면 두 달까지 공부하시면 어디 가서 디자인 얘기가 나오건 영상 얘기가 나오건 충분히 대화에 끼어들고 주도해 나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추가로 유데미에서 신규로 오픈한 두 개의 디자인 강의도 굉장히 좀 볼만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챗 GPT는 굉장히 또 요즘 핫하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딱 맞는 배움의 발견, 유데미, 이곳에서 여러분들 새로운 성장을 위한 배움을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올게요. 존코바였습니다. 정말 배워도 배워도 끝이 없죠. 네, 여기 진짜 괜찮았습니다, 유데미. 인스타그램에서도 광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